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.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후 폭풍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이 당을 쇄신할 혁신위원장으로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를 낙점했습니다. 인 위원장은 내년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집권여당의 환부를 도려내는 대수술의 중책을 맡게 됐습니다. 인 위원장은 구한말 미국 선교사 유진벨의 증손자로 대한민국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특별기화 1호 주인공이기도 하죠. 인 위원장은 임명 일성으로 과거 이건희 삼성 회장의 말을 빌어와 아내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야 한다며 강도 높은 혁신을 주문했습니다. 뉴스9 오늘은 인 위원장을 먼저 만나겠습니다. 고이동 기자가 보도합니다.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 임명된 인요한 교수는 혁신의 첫 과제로 통합을 내세웠습니다. 한 단어로 정리를 하겠습니다. 통합을 추진하려고 합니다. 사람 생각은 달라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. 또 과거 고 이건희 삼성회장의 말을 빌려 큰 폭의 변화도 예고했습니다. 와이프하고 아이만 빼고 다 바꿔야 된다. 많이 바꿔야 될 것 같아요. 당내 현역 의원들을 향해선 기득권 포기를 우회 압박했습니다. 국민의힘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내려와야 됩니다. 김기현 대표는 지난 주말 두 차례 인 위원장을 직접 만나 전권을 약속했고 인 위원장도 고심 끝에 어젯밤 늦게 수락했습니다. 인 위원장은 혁신위 구성과 관련해 여성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 혁신위는 현역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, 외부 인사 등 최대 11명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. 혁신위원 인선에 착수한 인 위원장은 이번 주 중으로 혁신위 구성을 마무리한 뒤 곧바로 공식 활동에 들어갈 방침입니다. TV조선 고이동입니다.